레스토랑에 들어가면 입구에 반드시 매니저나 리셉션리스트가 고객을 맞아 테이블로 안내를 합니다.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곧바로 아무 테이블에 가서 앉는 것, 에티켓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리에 앉은 후엔 테이블에 팔꿈치를 대거나 턱을 괴는 것 또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미국 물 몇 년 먹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지. 続けてください. 나이프와 포크는 접시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데, 있는 그대로 나이프는 오른손에, 포크는 왼손에 잡으면 됩니다. 나이프로 고기를 자를 땐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지 말고 발목만 쓰는 게 좋습니다. 쓰고 난 나이프는 칼날이 자기 쪽으로 오게 놓으면 됩니다. 食前酒には シェリという酒があります。 シェリとはスペイン産の白ワインで、 正式な晩餐の時にはベルモットという酒が飲まれます。 ある詐欺師が金持ちのふりをした。 次はカリフォルニア産の。